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억제 효과 65% 최고의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식품은요. 진짜 시장에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내가 만약에 좀 암이 걱정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식품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유쿠라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이 시금치에는요, 비타민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A 공급원인 카로티노이드, 이게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물론 베타카로틴과 루테인도 많이 시금치에 들어있습니다. 니시노 호요쿠 교수는요, 피부암 발생 억제 실험을 통해서 이 시금치의 항암 효과를 확인을 했는데요. 또한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기능이 아주 강력해서 발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루테인으로 대장암이 억제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독립행정법인 식품종합연구소에서는 혈액암과 백혈병에 대한 실험도 했는데요. 여기서도 효과가 발견이 된 거죠. 그 결과 백혈병 세포의 분화를 가장 잘 유도한 것이 시금치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드러난 겁니다. 갈락토스, 아라비노스, 람노스라는 다당류와 2%의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인간의 유방암세포, 간암세포, 폐암세포 등을 파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파괴하는 성분이 시금치에 대량으로 들어있는 거죠. 이것들이 실험으로 지금 다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니시노 교수는 이 시금치에서 추출된 성분의 작용점은 뭐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이 루테인의 피부암 억제 효과인데요. 루테인을 바른 쥐, 그리고 루테인을 바르지 않은 쥐, 이 두 쥐를 나눠서 30마리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랬더니 피부암 평균 발생 개수를 봤더니 루테인을 바른 쥐에서는 1.91, 그리고 루테인을 바르지 않은 쥐에서는 5.5가 나왔습니다. 루테인의 피부암 발생 억제 효과를 65%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시금치에 있는 다량의 아주 좋은 성분들이 암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아주 효과가 뛰어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금치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 시금치 100g 속에는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여름에 캘 때랑 겨울에 캘 때랑 다릅니다. 여름에 캔 시금치에서는 시금치 100g당 2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 또 겨울에 캔 것을 보면은 시금치 100g당 비타민C가 60mg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금치를 조리할 때는 단시간에 재빨리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이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열하면 쉽게 파괴가 됩니다. 루테인 역시 오래 가열하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 기름을 사용해서 좀 하면요. 좋은 점이 뭐냐?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에 너무 뭐 오래 뭐 끓인다거나 뭐 이러면은 뭐 비타민C와 이제 그리고 루테인이 이제 파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리를 할 때 기름을 써서 시금치를 이제 뭐 무치거나 이러겠죠? 이러면은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열은 가급적이면은 뭐 가하지 않고 가하더라도 짧게 가하고 또 물에 너무 막 하면은 비타민C가 다 녹아서 이제 시금치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시금치 조리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이 시금치에는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서 결석을 일으키는 수산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금치 속에는 우리 몸의 결석을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금치를 잘못 먹으면은 이제 결석을 우리 몸에 막 생기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수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수산은 물에 쉽게 용해가 되기 때문에
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샐러드 혹은 녹즙 뭐 이런 식으로 시금치를 뭔가 날 것으로 먹게 된다. 그러면은 수산이 적게 들어있는 이제 샐러드 시금치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이 책에 써있고요. 이 수산이라는 것은 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괭이밥, 장군풀 따위의 식물 속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백제와 금속, 연마 등에 쓰이는 뭐 이런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수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결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물에 쉽게 용해되기 때문에 살짝 데치면 좋다. 너무 오래 데치면은 아까 루테인과 비타민이 열에 약하다고 했죠. 이것들이 파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살짝 데치는 게 중요합니다. 시금치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시금치를 막상 고르려고 할 때 뭐가 좋은지 알아야지 뭐 우리가 좋은 시금치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윤기가 흐르고 싱싱하며 초록빛이 진한 것이 좋습니다. 잎이 도톰한 것이 맛이 좋고요. 또 너무 큰 걸 고르면은 맛이 좀 싱겁고 밍밍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금치 뿌리의 단면이 선명할수록 신선한 시금치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잎을 먼저 보시고 잎이 두툼한지 그리고 약간 너무 큰 거는 맛이 없으므로 너무 큰 것도 피하고 그리고 또 시금치 뿌리를 보셔야 되는데 단면이 선명한지 이것들을 보시면 좋더라는 거예요. 시금치를 사오면 또 보관도 해야 되잖아요. 시금치 보관법. 일단 축축히 적신 시금치 신문지에 시금치를 쌉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야채칸에 세워서 보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금치를 삶아서 보관한다 이럴 때는 밀봉해서 냉동고나 냉장고에 넣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또 시금치는요 참깨와 먹을 때 좋습니다. 이 시금치에는 비타민 종류가 풍부하고 특히 이제 비타민 A와 비타민 C, 칼슘과 철분, 요오드 등도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이 임산부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석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체내의 결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이 결석을 만드는 것을 예방하고 보완하는 식품 중 하나가 참깨입니다. 이 참깨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이 성분이 수산의 흡수를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을 때 생각하면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그 시금치 무치죠? 무쳐서 여기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이제 같이 넣어서 무쳐준 다음에 참깨를 뿌려넣어서 그 시금치를 먹으면은 최고의 이제 항암식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시금치에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유방암, 간암, 폐암세포 등을 다 파괴하고요. 피부암 발생 억제 효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금치는 결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좋고요. 너무 오래됐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뭐 비타민 같은 성분들이 이제 파괴된다 했어요. 루테인도 그렇고. 그리고 참깨와 함께 먹으면은 이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시금치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비싼 뭐 영양제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이런 자연식품 이렇게 특히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들을 잘 드시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은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